그런데 총리 인준은 내일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처음 내놨던 위장 전입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전학을 위해 2000년 7월에 위장 전입한 곳은 서울 중구 정동 아파트입니다. 이 집에서 자녀가 다닌 이화여고까지는 도보로 132m, 약 2분 거리입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친척집이라고 설명했던 이 집은 사실 1995년까지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신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그래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분위기 같은데요. 아니, 예, 뭐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던 강 후보자는 어제 저녁 직접 사과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은사의 소개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무리를 입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다운계약서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1억 7,550만 원에 구입하고도 5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위장 전입 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오늘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